선종은요 이러고 여러분들이 선종의 창시자가 누군지 아세요? 어? 아, 나 이 그림 또 안 그리려고 그랬는데 이것도 그래야 되네 또 여러분들 합격 기원도 할 겸 어? 누군지 아시냐고 이게 누구야 이게 누구예요 이게 달마 아니야 이게 달마 달마잖아요 달마 달마 달마거든 인도사람 보제다라 이 달마가 이 선종의 창시자인데요 이 달마는요 벽을 보면서 7년 동안 수도를 하는데 앉아서 한 번도 안 일어나요 이러고 7년을 있었던 거야 졸리지 그래서 졸지 않기 위해서 칼로 자기의 눈꺼풀을 썰어내요 그래서 눈이 이래요 그 달마가 이 장애가 오잖아요 척추장애가 그래서 못 걸어 이 사람 안질뱅이가 됩니다 그리고 달마가 어떤 자기 후손들은 이렇게 자기처럼 피 한 통에 갖고 문제 생기지 말라고 체조를 만든 거죠. 근데 산속에서 보이는 게 학하고 호랑이, 뱀 이런 거잖아요. 그래서 학 모양, 호랑이 모양, 뱀 모양을 따서 만든 게 이 사람이 머물렀던 절이 소림사거든요. 그래서 소림사 공부, 중국말로 싸오링 쿵포가 여기서 나온 거죠. 그래서 그 후손들이 내려오면서 이게 무술화되고 이연걸과 이소룡과 성룡을 배출하게 되죠. 그러니까 불교계의 필라테스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. 필라테스가 뭐냐면 그게 실제 2차 세계대전 때 필라테스 박사가 전쟁을 통해서 몸을 부상당한 사람들이 이렇게 재활하는 데서 나온 게 필라테스거든요. 요가 아닙니다. 그거. 필라테스는 재활 체조예요. 이름은 다르지만 내용은 비슷한 거죠. 후손들 체조하라고 필라테스 고치라고 그러니까 불교계의 필라테스를 여기는 저 사람이 만든 거죠. 그러니까